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로나와 전쟁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제주와 지구촌 모두를 위한 평화와 희망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와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평화 음악회는 평화의 아이들의 뮤지컬과 천주교 팝밴드, 불교 국악단, 기독교 재즈 챔버와 원음 합창단 등 여러 종교 단체들이 함께해 평화와 희망의 하모니를 노래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8회 평화음악회. 16일 금요일 오후 6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현대인의 삶. 그 가운데 힐링을 찾기 위해서 농촌으로 떠났다는데요.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숲속에서의 힐링도 즐기는 횡성 산채마을에서의 귀농귀촌 체험 지금 만나보시죠. 태기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횡성군 산채마을. 요즘 이곳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해 올 봄부터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조윤나, 성무경 씨 부부인데요. 더 좋아진 점은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여기를 숲이나 뭐 이런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좀 옛날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늦었지만 좀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도 좋아진 점이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배운 건 바로 자급자족하는 삶의 여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 성무경 씨도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하게 되는데요. 집 앞 텃밭 언저리에 직접 재배한 깻잎, 오이, 고추까지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담아 한상 차립니다. 바로 텃밭에 따온 싱싱한 야채에다가 우리 집만에 있는 된장, 쌈장, 조금 닭살은 돋지만 평소에도 하던 대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옥수수 수확에 나선 부부. 옥수수 따는 모습이 제법 농사꾼 티가 나는데요. 이 옥수수는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분들인데요. 청년농부 신종규 씨도 귀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옥수수가 보통은 한 개에서 두 개가 자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두 개가 자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게 달려요. 네. 그 이제 큰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20cm 이상 이 정도를 이렇게 꺾어서. 네. 그렇죠. 4월부터 이제 모종도 심고 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서 수확까지 네. 쭉 경험을 해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수확할 때 기분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일단 다 새로운 마음이 일단 크고 일단은 4월, 6월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었고 아 농사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7월부터 저번 달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저번 달 이제 꽈리 고추 이렇게 수확을 시작했는데 아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아 그거에 대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돼서 좀 기쁘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무료로도 주고 되게 저렴하게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 잘 먹었다 맛있었다 할 때 이제 아 내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옥수수를 따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요건 청년 옥수수 싱싱하잖아요. 청년 옥수수. 아 그럼. 어. 젊잖아 영하잖아요. 지금 먹기가 딱 알맞고 네. 요거는 이제 나같이 좀 노년 오래돼가지고 묵어서 이제 청년 옥수수 늙은 옥수수
하지만 그 껍질 속은 예쁘다. 아니 다 똑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맛있는 청년옥수수. 청년옥수수. 어느덧 농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농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하루하루 깊어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초보 농부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본인들이 선별 작업도 해봐야 돼요. 선별 작업이 참 어렵걸라. 네.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람수로 따져갖고 뭐 250g 이상은. 저희 마을에서 이제 6개월 살기를 진행한 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올해는 정말로 산채 마을에 1년 농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분들이 4월 달에 일찍 시작해서 파종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수확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오기로 결정돼 있는 사람보다는 올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농촌이 괜찮은 곳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달하고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농업과 농촌은 불편하고 힘든 곳이 아니다.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이 서툴고 쉽지만은 않은 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횡성 산채마을 주민들과 서로를 응원하는 참가자들이 함께한 덕분에 꿈이 연그러갑니다. 어제 네. 저희 퇴사로 보낸 거 있잖아요. 꽈리고추. 그래서 그거 성사장님 내가 구리로 보냈는데 한 박스 역대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얼마야? 얼마? 한 박스에 44,000원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좋은 거다, 좋은 거. 저는 간단한 농촌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요. 이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농촌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 살이에서 배운 건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되찾은 소중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족 간 사랑도 더욱 깊어만 갑니다. 우리 손녀들이 너무 좋아해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오면은 할머니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뱅뱅뱅뱅 돌아요. 아기가 그러니까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거를 보고 이제 여기 집을 사야 되겠다. 정착을 하자. 지난달에 집을 그 어디 횡성 정한급 정한인데 그 계약을 안 해서 해가지고 구입, 다음 있어요. 주 행성 군민이 될 거예요. 초보 농부들이 이번에 향한 곳은 토마토 재배를 배울 수 있는 한 선도 농가. 꼭지가 붙어 있는 이유가 아마 신선도의 생명이에요. 떨어지면 시장에 가서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마디가 있거든요. 마디를 꺾어갖고 스타주시면 돼요. 시행착오를 거쳐 결실을 맺은 건 농사뿐만 아니죠. 씨앗 하나, 풀 한 포기 제 손으로 거두는 농촌에서의 삶은 흩어진 삶의 조각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틀에 박힌 그런 삶은 아니니까 일단 그게 좀 색다르고 신선해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생활에 약간 저는 목마른 게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 그 텃밭에서 난 작물을 먹었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자연이 준 선물과 함께 자급자족 농촌 라이프를 즐기고 힐링을 만끽한 지난 5개월. 농촌에서의 인생 2막을 여는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 농사도 배우고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면 횡성 산채 마을로 오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50번째 생일을 맞이한 시루섬이 고향인 사람들 이야기.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또 50년에 만났으니까 너무 요만할 지 애굴 쪽에 만났는데 이제 다 보니까 같이 시루 같이 늙어요. 그들이 다시 50년 만에 고향으로 모인 이유가 있을까요?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배를 향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친근하게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어디론가 떠날 배에 몸을 실어봅니다. 생각이 나냐? 아이고 참. 시간 엄청 즐거웠어. 고향 사람들 한 50년 만에 진짜 뭐 다시 만난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못 보던 저 안 보던 사람도 안부도 물어보고 진짜 반갑죠. 옛날 고향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 뭐 아저씨의 삼촌 다 만났으니까. 단양읍 증도리에 속해 있던 6만 제곱미터 면적의 시루섬.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인데요. 50년 전 그들은 시루섬의 주민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곳. 고향 땅 시루섬입니다. 설렜는데 너무 설레면서 옛날 생각하면 슬픈 것도 있지만 설렌 것도 많아요. 물과의 사투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시루섬은 물에 잠겨 흔적도 희미합니다. 그것이 못내 아쉬운 듯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다 잠겼어요. 소나무하고 물탱크만 조금씩 남고 거의 다 잠겼어요. 뭐 아수라장이었죠. 충북 단양군 남한강의 황무지섬 하나. 이곳은 원래 소금뱃길로 상인들의 뱃노래가 끊이지 않을 만큼 부흥했던 곳이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1972년 8월 19일 태풍 베티가 몰고 온 폭우로 남한강이 범람했습니다. 44가구, 250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던 시루섬은 침수됐고 불어난 물을 피해 마을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은 지름 5m, 높이 6m의 물탱크뿐이었습니다. 물탱크에 올라선 주민들은 서로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며 14시간을 버텼습니다. 100일 된 아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숨지고 아이 엄마는 주민들이 동요할까 그 사실을 숨기며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대홍수를 버틴 시루섬의 기적. 그 아이는 이 자리에 없고 아이 엄마는 백발이 가득한 노인이 됐습니다. 여기를 들어온 길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비가 안 오고 달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 꽤로 그냥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안고 앉았었지. 앉았다가 아이고 아줌마야 숨 있나 좀 봐 이러면서 손을 갖다 댄게로 애기가 숨이 없어 이러더라고. 내가 애기가 죽었다면 이렇게 들이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찡기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왕 내 자식은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요. 물과의 사투 당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천도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이웃 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은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물탱크 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그 청년들, 30대 이 형님들, 그 형님들은 이제 그 바깥으로 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선으로 수거해가지고 스크림을 짜가지고서 이제 같이 행동을 다 같이 했죠. 유례 없는 비 피해로 단양을 비롯한 시루섬은 숙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이웃을 잃고 힘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뽕잎을 한 개씩 뜯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뽕잎을 한 개씩 뜯어가지고 뭐 이제 그 고추장도 있고 그걸 해서 뭉치가지고 주먹밥을 해가지고 이제 다 돌렸어요. 좁은 물탱크 위에서 마을 주민 160여 명이 힘을 모아 지켜낸 소중한 생명. 이기적인 마음 하나 없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특별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루섬 그 242명은 그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생사를 가르는 그 위기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고 단결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기 가족, 옆집, 뒷집, 동네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생명을 더 고히 귀하게 여기는, 먼저 올려보내는 그런 정신. 100일 된 남자 아이가 찡겨서 죽었는데 그 단합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간곡히 얘기하고, 마을의 일 또는 옆집 사람부터 먼저 배려하느라고 희생을 당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그날의 시루섬 사람들의 희생 헌신한 그 정신은 우리 단양의 정신입니다. 서양에는 타이타닉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시루섬의 정신이 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슴 아픈 그날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죠. 아날로그가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 수십 년의 자부심을 갖고 꿋꿋하게 자신의 기술을 지켜온 달인, 지금 만나볼게요. 어떤 글씨든지 다 팔 수 있죠. 손으로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머리 모형을 하나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정성껏 새기고 세심하게 가위질하며 시간을 쌓아온 삶, 우리는 그들을 장인이라 부릅니다. 제주의 원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가게. 이곳을 수십 년 지켜온 수제 도장 장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가 중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고등학교 들어가는 기간에 기술을 배웠으니까 한 18, 19 뭐 그 정도 됐죠. 40년 정도 됐나요. 예전에는 한참 아파트를 진다든가 뭐 이럴 때라든가 그러면은 좀 많이들 새겼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도장이 기본이었으니까 바쁠 때는 몇백 개씩도 받고 목도장을, 나무도장을 그때는 좋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은 또 하향지라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도장이 예전처럼 많이 쓰는 목적이 없어가지고 좀 기념으로, 부부가 기념으로 새기고 싶다 해가지고 부부 세트 도장을 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요즘 수작업하는 데가 극히 드무니까 그런 부부가 와서 파가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탯줄 도장, 이제 우리 자녀에게 기념으로 자기의 탯줄을,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가 연결했던 그 탯줄로 도장을 파는 그런 이제 어머님도 계시고, 그런 요즘은 좀 특이한 도장들을 많이 선호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네. 제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갈 때는 어머님이 어벙 학교 교실에 내려주고, 끝나면은 형님이 집에 갈 때 또 어버근에 집에 오고 그렇게 하던 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나는 또 장애고 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또 그렇게 친구들에게 의존하면서 다닐 거냐, 아니면 그냥 일찍 기술을 배울 거냐 생각을 혼자 했죠. 부모님들은 세탁소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그만두고 직장 뵙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동네 도장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장 기술을 뵙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도장 기술을 배운 박효민 장인. 타고난 손재주와 경제 성장에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기능대회 메달을 탈 만큼 기술을 인정받았죠. 가정을 일구고 나눔과 봉사하며 살아온 충만한 삶. 도장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인조도장이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네. 물소불 재료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이게 백수라고 해. 하얀 물소불인데 이게 가장 고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집에서는 최고로 이제 좋은 재료. 특별한 것은 이제 도안을 하는데
이제 글씨를 하도 이제 오래 하니까 딱 도장을 이름을 딱 보면 어떻게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게 머릿속에 싹싹 그려져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도안 없이 바로 새길 수 있죠, 뭐. 그럼 저희 타임라인 한 번만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타임라인. 예, 뭐 만들어 드리죠. 뭐. 예. 알겠습니다.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직진. 40년 내공 장인에겐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타임라인. 와, 역시나 멋진 글씨가 단숨에 완성됐습니다. 나에게 도장이라는 뭐 동반자나 반려자나 인생이다. 나랑 같이 갔었고 이 칼이라든가 모든 게 나랑 함께 갔었으니까 동반자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이다. 나랑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 쓰고 있고 돋보기 써도 희미하게 보인다든가 도무지 내 눈에서는 도장을 팔 수 없다 이렇게 할 때까지 씁쓸하지만 왜냐하면 또 장애는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천직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림읍 한림리, 이곳에 60년 넘게 가위질을 해온 팔순의 이발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14살, 15살부터 했나? 그때 집 좀 가난해가지고 남다른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고등학교는 못 가고 아버지가 기술 배우는 거 어떠느냐. 우리 졸업할 때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은 기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우리 주인 아저씨가 면허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까지 다섯 사람 봤나 하면서 아, 네 사람 봤구나. 네 사람이 봤는데 나 혼자 합격했어. 옛날에는 두 달, 석 달 이렇게 막 길렀다가 8월 추석에 한꺼번에 하려고 막 몰리거든. 몰리면 두, 세 시까지는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고 매일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목욕탕 자주 가지. 그러니까 소음진 좀 뜸해지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 뜸해져. 힘들어. 그래도 성실하게 그 꾸준히 옛날부터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이발 했었거든요. 예, 꾸준히 그 동네에서 이발 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겁니다. 아, 그 성실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보고 신부님 강론이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날이면 꼬박꼬박 올라가. 힘들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해주고 나오면은 이제 몸이 좀 거푸해지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니까 업돼가지고 다음 주날 일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빚이 한 50, 60년 이상 된 건데 이 빚이 옛날에는 그 머리 장발하고 불고대로 하고 그랬지만 고대 안을 때는 긴 머리 그 곱슬 머리들 막 길게 한 머리를 이걸로 드라이 하면서 싹싹 폈어. 이거 드라이 할 때 쓰는 파마 머리 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잘 보관하셨네요. 이게 30-40년 이상 된 거야. 이거 못 버리시고 계속 보물. 자식들은 지금도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안 오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같이 이제 일 잘해주는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 손님들이. 그래서 늘 당구 손님 생각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살아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도 같고, 내가 이용사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이나 하나 마찬가지로 그냥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그렇게 몸이 배이면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눈 어둡고 손 털고 이렇게 남한테 이제 못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 하여튼 살아가는 게 근본이지.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새겨온 시간, 어떤 이의 삶의 한순간을 피어나게 한 시간, 아름다운 장인의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늘 먹던 맛 대신 새롭고 이색적인 맛을 취한다면 입안에서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겠죠.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신비로운 나라 인도와 우즈베키스탄까지 각 나라의 음식을 즐기는 세계 미식 여행 떠나봅니다. 순천으로 떠나는 세계 미식 여행 첫 번째 여정은 따스한 풍경이 펼쳐지는 순천의 구도심 저전동. 청년 사장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에서 수제 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매장이 눈에 띕니다. 20대 때 이태리 시모님한테 우연하게 배우게 됐거든요. 시모님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살라미들을 만드시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포도 가지고 와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옆에서 보고 배우게 돼서 그 뒤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고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햄이랑 소시지들도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제대로 맛을 내는 첫 번째 비결은 재료의 신선함에 있으니 청정 지역 곡성에서 자란 흑돼지의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건강한 햄을 만들고 있습니다. 햄의 맛을 좌우하는 염지 작업에 정성을 다하고 숙성의 시간을 거친 후 오븐에 구워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프랑스에서 국민 햄으로 불리는 잠봉입니다. 이왕이면은 이제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장식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아무래도 첨가물이 좀 덜 들어갈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합성 첨가물의 대체 물질을 좀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봉은 프랑스 국민들이 즐겨 먹는 샌드위치, 잠봉베르의 재료가 됩니다. 바게트를 반으로 자른 후 버터를 올리고 얇게 저민 잠봉을 듬뿍 넣으면 완성됐는데요. 담백한 바게트와 풍부한 식감의 잠봉, 녹진한 버터가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맛이 탄생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샌드위치인데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 떡볶이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샌드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또 추가로 넣어서 자기만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봉베르는 바게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빵을 뒤집어서 드시면 좀 입 안 다치시고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 가지의 재료만을 사용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프랑스식 샌드위치. 이 이국적이면서도 신선한 맛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겠죠. 사실 프랑스 음식인 줄은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뭔가 항상 복잡한 음식일 거라는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간단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햄이 정말 고급스럽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번엔 커리와 향신료의 나라 인도로 갑니다. 이국적인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마치 인도에 온 듯 반겨주는 이곳은 인도 북부 요리 전문점. 수많은 향신료의 원산지가 인도이다 보니 인도 요리는 다양한 향신료를 배합해서 맛의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인데요. 인도 현지 출신 셰프가 전통 방식 그대로 인도의 맛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호텔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제가 한국식으로 조금 입맛에 맞게끔 간을 조금만 덜 세게 해달라고 하시더라도
고집이 있으셔가지고요. 인도 전통 음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도 음식의 대표주자 커리, 화덕에 구워낸 노릇노릇한 난, 각종 향신료로 맛을 낸 탄두리 치킨까지 인도 정통 요리 한 상이 먹음직스럽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인도인들도 이곳을 자주 찾아오는데요. 추억이 깃든 맛을 즐기며 행복한 만찬에 빠져듭니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매혹적인 맛에 우리나라 미식가들도 부담 없이 찾아오는데요. 음식으로 세계 여행 제대로 즐겨봅니다. It was really nice to have Indian food in South Korea. I did not expect it to be so good, but I really like the food. We almost finished everything, whatever we got. So it was really a very nice experience to eat food in the India. 간이 셀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세지 않고 담백하고 또 이 난이랑 같이 찍어 먹으니까 더 담백하게 잘 많이 먹었어요. 이 셰프 분이 현지 분이셔서 그런지 정말 인도 전통 음식 먹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으로 떠나는 마지막 세계 여행지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의 나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초원을 달리던 유목민의 후예는 어떤 음식을 즐길까요? 다양한 양념을 활용해 풍부한 맛을 내고 고기와 채소, 곡물을 적절히 사용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춘 요리가 특징이랍니다. 아스칸나 아스칸 себебимиз осы Корея еліне келген студент балалар, студент қыздар барлығы осында келіп өзінің отанында тамақтанғандай болып тамақтанып кетеді. Біз барша мұсылман тамақтарымызды күнде өзіміздің клиенттерімізге ұсынып отырамыз. Узбекистан의 대표 음식들 눈으로 맛볼까요? 매운 소스로 알싸한 맛을 낸 고기 볶음 아츠구시. 밀가루 안에 고기가 듬뿍 들어간 소를 넣어 구워낸 고기빵은 섬사. 한국식 만두가 떠오르죠. 우즈베키스탄 국민볶음밥 오쉬는 토마토 양파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찰떡 궁합입니다. тамақтануға. Ол кісілерге біз тамағымызды ұсынғанымызда қазан кәуап деп біз енді етті жақсы көреміз ғой өзіміз. Қазан кәуап деп біз айтатын болсақ, олар қазан кәуапты майлы деп жегісі келмейді. Ол кәріс халқының жейтін тамақтары майсыздау. Лағманды жегісі келеді, самсаны жегісі келеді, ашық көш деген тамақты жегісі келеді. Бұл кісілер енді ашыға құмар ғой, ашық көшті жегісі келеді. Сол тамақтарды ұсынамыз. 고향의 맛이 그리운 우즈베키스탄인들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음식점은 그네들의 문화와 추억을 교류하는 핫플레이스. 허기와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든든하게 채워봅니다. 무슨 아스카나무즈가 옛날 특히 아스트랄리아단 келеді. 무즈다틀간 болып келеді. негізінде무즈다틀간 옛등 장아가 담이 басқа, свежий옛등 담이 басқа болады. 손득단 бізге келешегі болып жатса, свежий옛ден барлық нәрсені істесек тағамның бәрін. Муздатылған еттің дамы өздеріңіз білесіздер, онша болмайды. Ал свежий еттіңкі, қазір сойылған малдың еті өте дәмді шығады. 낯설지만 익숙하고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한 맛. 특별한 미식 여행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겠죠.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통해서 다채로운 맛과 문화를 느껴보세요. 줄을 서시오. 아니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냐고요? 길게 늘어선 줄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줄을 서야만 맛볼 수 있다는 바로 그거. 엊그제랑 어제 다 실패해서 강릉 현지 친구가 알려줘서 꼭 가보라 그래요. 쉽게 만날 수 없는 도도한 주인공은 바로 이 옥수수를 갈아 넣은 커피입니다. 또 다른 곳. 아니 여긴 손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무슨 실험실인가요? 알 수 없는 물건만 가득한데요.
이 집만의 비밀은 바로 특제 발효 커피입니다. 뻔하디 뻔한 커피는 거부하는 사람들, 나만의 개성 넘치는 이색 커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달콤 쌉싸름한 이색 커피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강릉 경포대 인근 한 카페. 영업 시작은 아직 멀었건만 부지런한 차들의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붭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고쯤은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들. 아, 카페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엊그제랑 어제 다 실패해서. 이곳에선 특별할 것도 없다는 오픈 전 문전성 씨. 강릉 현지 친구가 알려줘서 꼭 가보라 그랬지. 현지인 친구도 잘 못 먹는 집이라 그래서 대신 줄 서서. 아, 대신 줄 섰어요? 네. 붐비는 시간대가 따로 없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 서기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데요. 덩달아 바빠지는 바리스타의 손놀림. 대체 무엇이 손님들의 발길을 이토록 사로잡은 걸까요? 찰옥수수는 전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이게 옥수수하고는 조금 이렇게 수분을 담고 있지 않아가지고 전분은 좀 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찰옥수수는 저희 이제 커피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그 옥수수 중에 초당 옥수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당도가 높은 옥수수거든요. 수분이 많고 그다음에 풍미도 좋고요.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적합하게 네, 어떤 풍미나 어떤 질감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단맛 강한 초당 옥수수를 갈아 만든 요 비법 옥수수 크림이 구원투수이자 효자 중의 효자였는데요. 먼저 차가운 우유 위에 준비해놓은 옥수수 크림을 아낌없이 가득 넣어줍니다. 그리고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옥수수 크림 위에 골고루 올려주면 씁쓸한 커피 사이로 고소한 초당 옥수수가 씹혀 달콤함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사람들 입맛과 취향 저격 초당 옥수수 커피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까지. 식당을 하면서 후식으로만 내던 커피는 이제 초당 옥수수를 만나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어느새 전국적으로 입소문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는데요. 코로나로 너나 없이 힘들었던 시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기에 소위 대박집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옥수수를 기회로 저희는 이제 좀 어떤 경제를 또 회복하고 네, 그래서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외지인들이 강릉을 이제 많이들 찾아주셔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강릉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릉시 내곡동. 아니 그런데 커피 연구소라고요? 그리 크지 않은 규모. 손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커피숍이 맞나요? 뭔가 과학 실험실에 온 듯한 독특한 분위기. 알고 보니 단골만 알고 찾아온다는 예약제 커피숍입니다. 계세요. 예,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님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카페 한편에 자리한 미용실. 사실 사장님의 직업은 원래 미용사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카페 한쪽에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보여줄 게 있다며 꺼내온 것은 다름 아닌 항아리. 흔히 고추장이나 된장이 들어있음직한 저 옹기 속엔 커피 원두가 한가득. 이게 지금 3일째. 3일째.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백색분이 아주 쫙 피게 되죠. 네. 그래서 된장에 피는 그런 네, 청국장처럼 돼요. 네. 발효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 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분이 제대로 이제
확 피면, 다 피면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딱 달라붙죠. 온기 속에서 제대로 숙성되고 발효된 원두는 마치 청국장처럼 끈적끈적하게 탈바꿈한다는데요. 세심히 원두를 고르고 로스팅까지 마친 뒤 온기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발효를 시켜야 제대로 된 발효커피가 탄생합니다. 특정 균을 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균을 가지고 다시 커피에다가 버무려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먹던 청국장처럼 온기에 넣고 띄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원두를 발효시키는 과정은 꽤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들은 가지 않는 발효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 커피의 카페인을 가지고 샴푸를 만들거나 네. 토너를 만들어서 탈모에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제품이나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네, 카페인 샴푸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커피로 한번 탈모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용사로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절 탈모 손님들의 고민을 듣고 커피에 카페인으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만드는 것에 착안해 발효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커피 연구에 몰두한 지 어느새 20년째. 사실 말이 쉬워 발효 커피지 추출하는 시간만 무려 16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 원두에서 맛볼 수 없는 발효 커피만의 맛과 향기에 취해 일련의 과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데요. 일일이 손이 가고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발효 커피를 만날 수 있죠. 남들이 뭐라건 좋은 커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뛰다 보니 20년 연구의 결실, 발효 커피는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원두를 발효시켜 술도 담을 수 있는데요. 담은 지 무려 5년이나 됐다는 귀하신 커피술. 커피와 술의 만남이라 그 맛이 궁금하지만 판매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험을 위한 용도라는 사실. 그리고 원두 찌꺼기를 활용해 커피 비누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곧 시중에서 판매할 계획이랍니다. 게다가 커피를 이용한 마스크팩까지 개발 중인 욕심쟁이 사장님. 커피가 정말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잘만 사용한다면 사람한테 정말 좋다라는 걸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의 끝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강릉엔 유명한 커피가 너무 많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당당히 고객의 선택을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은 커피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커피도시 강릉의 명물이 되길 응원합니다. 초당 옥수수를 넣은 달달하고 고소한 커피와 마치 장을 담그듯 오랜 시간을 발효시켜 만든 발효 커피까지. 와, 정말 새로운데요. 커피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네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커피에 대한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향긋한 커피와 여유로운 저녁 시간 보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riends are drunk again, and I'm stumbling back to bed all by myself. Don't need nobody else. All my friends are drunk again, and I'm stumbling back to bed all by myself. Tell me, how's it going?